평소 식사량은 남들과 비슷한데 유독 나만 더 살찌는 것 같다는 분들 계시죠? 이번에 전할 뉴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똑같이 먹어도 더 살찌게 만드는 비만 세균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세균을 잘 조절하면 비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김윤미 기자입니다. 체중이 갈수록 늘어 걱정인 주부 최경자 씨. 평소 남보다 더 먹지도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나오는 뱃살이 믿기만 합니다. 음식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뭐 물만 먹으면 살찐다 그러죠? 그래서 찌는 편이에요. 실제로 남들과 똑같이 먹어도 더 살찌게 만드는 장내 비만 세균들이 최근 잇따라 발견됐습니다. 엔테로박터, 장 속에서 신진대사를 방해해 몸속에 지방이 쌓이게 만드는 세균입니다. 메타노브레비박터 스미시, 소화력을 조절하는 수소를 잡아먹어 과도한 소화를 유발합니다. 또 메탄가스를 뿜어 음식물 통과도 지연시킴으로써 영양소가 더 많이 흡수되게 만듭니다. 해외 연구진의 실험 결과 장 속에 이 세균이 더 많은 사람은 체지방이 평균 6%가 더 많았습니다. 키 165cm를 기준으로 5kg의 체중 증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. 연구진은 전 인구의 30%가 이 세균의 영향으로 살이 찐다고 추정했습니다. We think that we might be able to help some people who have this microbe eradicate it. I hope that I would lose weight. 쥐 실험을 통해 야윈지의 장내 세균을 이식했더니 살이 빠지는 것도 확인됐습니다. 미생물을 다양한 배량에서 우리가 섭취하면 될 것입니다. 요거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과립 형태도 될 수 있고. 장내 세균을 조절해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머지않아 실용화될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습니다.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.